출근 시간이 또 변경됐어요. 더 일찍 끝나는 시간으로 변경될 것 같아요. 피해와 이혼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이 피해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후방과 전방을 갖다가 아우르는, 즉 후방에 있는 회사와 전방의 회사 갖다가 결합시키는 거. 이게 바로 이제 수익적 통합이라고 보시면 맛있다.
자기 매수를 위해 주가가 고점이라고 판단될 때 주식을 매도합니다. 작년 12월 넷마블은 재무 건전성을 위해 보유한 카카오. 오늘 드디어 매경 테스트 자격증 시험을 다 봐가지고 너무 속이 후련해요. 자격증 자체가 목표였거든요, 그냥. 그 자격증을 이용해서 산 거를 하는 게 아니었어서 그런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과정이긴 했어요, 솔직히 이번 공부는. 하다가 안 하다가, 하다가 안 하다가 그래서. 베이커리 로파이 진짜 이거 너무 좋다. 언니 빼고 다 걸렸지? 나 7월 말에 걸거든? 근데 애가 원래 아픈 애가 아니고 언니 저거 한 번 다 하루 40살이 나서 꺼내봤더니 다섯 알 나왔어. 진짜 진짜? 나 요즘 부어
밥 좀 부어줄까?